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날 12월 1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낯서시죠? 저는 새롭게 인사드릴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질 텐데요. 처음이라 서툰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인 360 페이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장에선 드문드문 초록불이 켜지며 혼조세를 보이던 시장 상황이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요. 지금 먼저 비트코인의 경우 6.38%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리플과 이더리움 모두 4.42%, 3.9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BSV가 톱10 코인 중에서 홀로 초록불을 켜며 0.03%의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밖에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간간이 초록불을 띄고 있어서요.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투자자들의 마음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입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1,305억 달러 정도, 여기서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3.5%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순위 살펴보시면요. 1위인 비트코인부터 리플과 이더리움이 각각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1위부터 지금 8위까지 모두 약 5% 안팎의 약보와 파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속에서 9위에 랭크된 비트코인 SV만이 꿋꿋이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밑으로 20위권까지 내려가도 네,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코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7거래일 그래프 잠시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의 그래프가 지금 주 중반에 최저점을 이렇게 찍고요. 또 주 후반부 다시 최고점 선을 회복했다가 현재 약간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로 전환한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크게 낙심하시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정된 거래량 기준의 거래소 순위 살펴볼까요? 이번 주 대부분 1위가 바이낸스, 2위가 OKX, 3위가 후오비로 랭크된 모양새인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지금 10위권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지금은 9위에 랭크되어 있고 3.8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거래량은 1위부터 4위까지, 4위 디지파이넥스까지 모두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모두 비교적 두 자릿수의 낙폭을 그리고 있어서 좀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참고하시면 지금 주 최저점의 반절 이상 정도 내려앉은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위권 안에서는 지금 히트 BTC가 33.78%의 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약 30%의 상승폭을 상회하고 있네요. 그 이외에는 바이박스, 비트제트 정도가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빗썸에서의 순위는 어떨까요? 1위 비트코인부터 또 2위 리플, 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파란색의 아랫방향 네,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비트코인 SV도 네, 지금 13.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다수가 한 자릿수 때 하락세를 그리며 약보합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에이다나 비체인, 또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 아주 약간의 강보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지금 전일 대비 7.19% 내린 449만 2천원의 가격 형성되어 있고요. 비트코인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등 지금 다 4%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비트코인에서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SV는 2.17%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또 블록틱스가 5.88%의 상승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짚어볼 차례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들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 BTC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스 BTC는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 패턴을 들며 이 시장 쪽의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최근 11월 중순부터 시장이 또다시 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이 하락점이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한 변곡점이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 비슷한 행태를 보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켓워치는 지난달 11월 말에 보인 최저점의 비율이 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는데요. 2015년 1월 비트코인은 이달 초를 기준으로 약 2주간 43%가량 하락했는데, 유사한 시기인 현재 2018년 11월의 하락폭이랑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펀드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랍 슬레이머는 이 현상에 대해 비트코인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고 2019년 중반까지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지금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른 현상에 빗대어 설명하며 3,000달러 선까지 회복하기 전까진 지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전망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NBC의 기사 살펴보시죠. CNBC는 현재 하락세인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제프 스프레처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제프 스프레처라는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이고요. 스프레처는 자신이 CEO직을 겸직하고 있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가 스타벅스, 또 마이크로소프트, BCG와 함께 바크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이 새로운 회사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촉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벤치마크로서 모든 암호화폐 최고 기술을 보유하진 못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늪에서 살아남았고 살아남을 것이다라며 다른 암호화폐의 측정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진출한 유일한 기업은 아닌데요. 이에 대한 또 다른 CNBC의 기사입니다. 나스닥도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스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인 벤 에크와 협업해 파생 상품을 포함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내놨는데요. 나스닥의 제품은 2019년 1분기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에게 지금 규제된 크립토 2.0 버전의 미래형 선물 계약을 내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데스크에 실린 기사도 한번 살펴보죠. 기사 제목을 보시면 지금 조건부 항복인가? 비트코인 가격이 11월에 36% 하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 11월 매도를 통해 투자자들을 시장에 어느 정도 항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항복은 투자자들이 급락세인 주식시장에서 모든 희망을 버리고 항복하며 주식을 매도하듯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사에선 그러나 이런 항복의 징후들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종말을 논하기엔 아직 섣부르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CBO의 경우 지금 5.01% 내린 3,89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CME 시장은요,
5.38% 내린 3,955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거래소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첫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저와의 첫 만남 여러분께도 좋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